네, 써니 씨.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와, 써니 씨 대 V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후.
알가라보이 발매 기념 비 콘서트죠. 네, 네 V 콘서트 여기 강남역 M 스테이지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무대는 네이버 온에어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세요? 와, 네. 여러분 방금 보신 댄싱 퀸 어떠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많이 신기해하는 눈빛으로 보고 계셨는데 저희가 옷을 금세 갈아입고 나온 짠! 것처럼 느껴진 것 같아요. 네, 네, 이 무대를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게 V콘서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연 씨? 네, V콘서트는요, Virtual Concert라는 뜻으로 가상 콘서트라는 의미예요.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콘서트인데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직접 기획한 신개념 콘서트 브랜드인데요. 저희 소녀시대를 첫 시작으로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녀시대가 강남구 홍보대사여서 저희가 이렇게 멋진 콘서트를 열게 해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irls' Generation Love, 강남구! 예! Yeah. Hey. 네, 첫 무대를 댄싱 퀸으로 열어보았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또 새 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기쁘네요. 그러면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요, 유리 씨? 네, 좋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저희가 새롭게 발표한 저희의 새 앨범에 담긴 타이틀곡 I Gotta Boy라는 곡이에요. 네, V콘서트 두 번째 곡은 I Gotta Boy인데요. I Gotta Boy도 신나게 봐주시고요. 저희는 소녀시대의 특별한 방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들 즐길 준비 되셨죠? 네! 자, 그러면 함께 들어볼까요? Ayo, GG! Yo! 아
Let me put it down another way. I'm 듬직하지만 애교를 부를 땐 너무 예뻐져.
bring it back to 140. I got a boy, 멋진, I got a boy, 착한. V콘서트 잘 보고 계신가요? 네! 네! 네, 지금 네이버 온에어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전 세계가 우리 주목해! 네. Bring the boys out!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소녀시대를 한꺼번에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이 열기를 몰아서 소녀시대 보이는 라디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아, 근데 밖에 계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우리한테는 안 들려서. 네. 네. 들리시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멋있다. 아, 신기하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그죠? 네, 일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지금 그리고 집안에서 또 따뜻하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쵸. 계실 거예요. 자,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기 뭐 외치는 게 있는데 네. 다 같이 외쳐주실래요? 소녀시대 네. 보이는 네. 라디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네. 네. 하나, 둘, 셋. 소녀시대 보이는 라디오! 네, 오늘 진행을 맡은 하? 태연입니다. 수영입니다. 아, 탱송 탱송. 자, 소녀시대가 진행하는 보이는 라디오 크게 네. 이제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세 가지 주제가 있죠. 그쵸 그쵸. 먼저 네. 첫 번째 토크 소녀시대 앨범 I Got a Boy. 아하. 그리고 두 번째 토크 소녀시대 이것이 궁금하다. 아하. 자, 그리고 세 번째 토크는요 소녀시대 미공개 사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예. 저희가 자체 검열을 통해 네. 너무 높은 수위의 사진은 제외하고 네. 네, 좀 이렇게 중간 수위의 것들로 해서 네, 준비한 사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네. 기다리고 계신 코너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막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쵸. 몇 개 보냈다가 회사 검열에서 네. 네. 빠꾸 먹었어요. 안타깝네요. 네. 뒷바꾸 했어요. 후진 비리비 비리비 비리비비. 네. 네. 자, 슬슬 조증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토크 소녀시대 앨범 I Got a Boy. 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한번 준비해 본데 얘기해 볼까요? 네. 진행 왜 얘기를 해 봅시다. 네. 있어요. 네. 뭐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그쵸 그쵸. 네, 이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아 마이크요. 네. 뭐가 있었죠? 새로운 변신과 시도에 대해서 각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왔는지. 이번 곡이 좀 길기도 하고 솔직히. 그쵸. 네. 그리고 굉장히 그리고 스타일이 힘들었죠. 화려하잖아요. 유리 씨 어떤 점이 힘들었어요? 저는 힘든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혼자만. 유독 눈에 튀게 선글라스 끼고 나오잖아요. 언니? 너무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슬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슬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네 제가 사실은 뮤직비디오 전날까지도 눈에 염증이 아주 크게 나서 눈다락기가 심하게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눈에 화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맞아요. 혼자만 눈에 화장을 못한 채 선글라스를 끼게 됐죠. 그래도 멤버들을 위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네, 참고 네.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그것도 네, 센터에서 멋있게 춤춰줘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멋있게 나왔어요. 아 놀리면 안 돼요. 아 진짜요? 멋있게 나왔어요. 멋있게 나왔어요. 무대 위에
위해서 한 번만 써주세요. 무대 위에서도 한 번만 써주세요. 아니 춤추면 다 흘러내리잖아요. 네. 그리고 헤드뱅잉 하면 또 우리 유리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온통 세상이 검해서 저는 네. 여기가 어딘지 안무를 맞추기 위해서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 가야 됐는데 네. 위치 감각 다 그쵸. 방향 감각 전부 다 없어서 저 되게 힘들었습니다. 아. 프로예요. 고마워요. PRO 대단해 대단해.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많이 완쾌가 돼서 네, 아, 지금 다행이에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고생 많았어요 유리 씨. 또 다른 멤버들은 뭐가 있을까요? 뮤직비디오 아, 네. 유나 저는 자켓 사진을 보면요 well. 이 밑에 끝부분이 핑크색 머리였어요. 아, 맞다. 어디 핑크색으로 염색을 했었는데 이 아이가로보이 앨범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머릿결이 너무 상해가지고 네. 아. 정작 컴백 시기에 이걸 꽁꽁 숨기고 다니다가 다시 염색을 할 수 있는 머릿결이 못 돼가지고요 포기를 했는데 이 컨셉이 참 아쉬워요. 전 되게 예뻤어요. 네. 한동안 숨기려고 이렇게 후드로 꽁꽁 싸매고 다녔잖아요. 네, 결국에 정작 보여드려야 될 때 못 보여드려가지고 아쉬워요. 우리 써니가 많이 고생했죠. 그렇죠. 숨기고 다니느라 써니 언니랑 저랑 또 저였죠. 내가 또. 아, 공항 사진마다 되게 사람들이 패션이 너무 게으른 거 아니냐. 그냥 싫어라. 그렇죠. 다 좋아요. 비밀이었던 건데. 다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뮤비 촬영할 때는 제가 선수 집에서 염색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카멜레온 머리. 그렇죠. 매일매일 색깔을 바꿨죠. 셀프 보는, 염색을. 네, 그렇죠. 보시는 분들께 좀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해 봤습니다. 네. 저도 셀프로 했어요. 아, 맞다. 이거 지금 이거 셀프 염색이에요. 네, 저도 이렇게 왜 샴푸를 할 때마다 색이 변하잖아요, 자꾸. 그렇죠. 없어지죠. 그렇죠. 맞아요. 그럴 때마다 집에서 조금씩 조금씩 제가 스스로 하고 있어요. 저도 언제 한번 염색하러 미장원 가도 되나요? 오세요. 숙소로 오세요. 숙소로. 요즘 내일도 선수 하신다고. 아, 예, 내일도 제가. 아, 이렇게 소녀시대가 네. 진짜 각자 팔방미인이 네. 되었어요. 활동하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네. 한 5년 활동하니까 이제 웬만한 드라이와 메이크업 정도는 기본으로 네. 다 하는 것 같아요. 또 재미로 이렇게 하고 네. 있는데 또 혹시 뭐 네. 크게 저는 뭐 크게. 우리 찬씨 네. 짠! 앞머리를 잘랐습니다. 맞다! 네. 아, 사실 저 자켓 사진은 자르려고 자른 게 아니라 잘린 사진이죠. 그렇죠. 이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사실 이 앞머리를 잘랐을 당시 이건 가발이거든요. 하지만 이 안에 제 머리는 있었는데 이게 그만 가발을 자름과 동시에 제 머리가 잘려버린 거죠. 그렇죠. 이 모습을 본 언니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한동안 바보라고 놀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비대칭으로 잘려서 이걸 사실 숨기고 다녔는데 아직 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네. 공항 다닐 때도 아주 숨기고 다녔었죠. 옷도 약간 쥐가 파먹은 것처럼 그쵸? 이렇게 굉장히 숱도 너무 적게 숱도게 잘려서 맞아요. 걱정을 했는데 우리 서현이가 밤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금방 또 자라났어요. 네. 역시 막내는 열심히 네, 네. 그렇습니다. 저 효연 씨는요? 효연 씨는요? 전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네. 안무 연습을 딴 데보다 많이 하고 했잖아요. 네. 아, 그래서 네. 뭐 체력도 되게 좋아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확실하죠? 또 체력 좋아진 거 확실해요. 전체적으로 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춤 실력을 다시 또 보여준 것 같아서 네. 뿌듯하네요. 사실 컨셉이 그렇죠. 굉장히 화려한 컨셉이어서 네. 헤어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저희 4집 정규앨범 아이가라보이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볼까요? 우리 앨범 소개. 네, 태연 씨가 이번 네. 앨범에 또 유난히 애정이 많으시니까. 제가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정색하지 마세요. 아닌 걸로. 아 그렇게 아닌 싫으세요? 아 너무 하시네. 아 이번 앨범 그렇게 싫어요? 아니 다 아끼는데 네. 네. 아니 유독 딱 저를 이렇게 지목하셔가지고 왠지 네. 대답을 잘하실 것 같아서. 아 예 네. 예. 아 뭐 이렇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해요. 또 듀엣곡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앨범에는 티파니와 태연이의 듀엣곡도 있습니다. 제목? 유리 아이. 유리 아이. 네, 제 눈이죠. 유리의 눈. 제 눈입니다. 자, 유리 눈이죠. 유리 눈. 네, 근데 네. 저희 멤버들이 이번 4집 앨범이 올해도 준비했지만 저희 멤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남다른 앨범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되게
소중하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컴백을 해서 네,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혹시 뭐 앨범 그래서 앨범 정말 마음에 든다. 우리 서현이랑 유리 씨도 그쵸? 작사에 또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XYZ라는 곡을 저랑 유리 언니가 XYZ. 작사를 네, 같이 했는데요. 전 이번에 이제 유리, 첫 작사 하게 된 건데 잘했지.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멋지지. 멋지죠. 네, 뭐 막내 서현이와 같이 작사를 하게 돼서 되게 재밌고 또 사실은 맞아요. 그 곡은 좀 흔히 서현이와 저의 평소와는 좀 다른 네. 느낌의 곡의 분위기와 또 가사여서 그래서 저는 맞아요. 좀 색달라서 재밌었던 것 같고 또 서현이랑 저랑 수영이랑 같이 우리가 같이 또 새로운 곡 하나를 썼잖아요. 작사했죠? 네. 베이비 메이비. 저 우리 수영 씨도 작사. 네. 아, 네. 베이비 메이비. 베이비 메이비. 알아. 베이비 메이비. 픽실로트 씨께서 네. 네, 주신 곡이라 네. 더더욱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워낙 평소에 팬이었던 뮤지션이었고 네. 음악 스타일도 워낙 맞습니다. 좋아했는데 그 멋진 노래를 주셔서 다시 한번 Thank you. 베이비 메이비의 수영 씨가 네. 한 건 하셨잖아요. 뭐죠? 굉장히 귀여운 해주세요. 포인트 하나 있잖아요. 마이보 나의 자기야. 아니 어떻게 그런 가사를 쓸 수가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그게, 네. 많은 분들이 전주 아세요. 맞아요, 저도 언니인 줄 알았어요. 소환이에요. 그 중간에 귀여운 목소리. 이거 있잖아요. 제가 녹음 당일날 이제 말씀을 네. 드렸어요. 작곡가분한테 이제 네. 자기야 나레이션도 넣고 싶은데 써니 씨가 녹음을 할 때 써니한테 네. 해달라고 부탁을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 파트가 제 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이브 나의 자기야 녹음을 했는데 이제 작곡가분이 네. 본인이 쓰셨으니까 그냥 본인이 하고 가라고 다 하라고 네 다 하라고 그래서 제가 써니만큼 살릴 자신이 없다 그랬더니요 그래도 해보라 그래서 했더니 근데 들어갔더라고요 너무 잘 살렸어요 딱 들려요 그것만 들려요 그렇죠 들려줘요 자기야 쓰셨어요. 죄송해요. 네. 추우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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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녹으셨어요. 네, 그렇죠. 추운데 닭살 돋아서 더 추운 거 아니겠죠? 그래요. 네. 혹시 이번 안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멤버들의 생각. 자, 우리 제시카 씨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안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무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네, 이번 안무가 좀 파워풀하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엔 효연 씨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효연 네. 씨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네. 저 또한 너무 힘들고 저희가 좀 처음 시도해보는 네. 뭐랄까 걸스힙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아.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저도 많이 했어요.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느낌도 중요시 느낌도 필요하고 동작도 커야 되고 맞아요.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또 포메이션도 되게 구성이 특이해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멋있지 않나요? 네, 멋있죠.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멋있어요. 그러면. 네, 그래요.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뮤직비디오 메이킹 보시면서요. 좋아요. 그때 에피소드를 한번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네. 한번 좋아요. 얘기를 해볼까요? 얘기를. 자, 네. 뮤직비디오 메이킹 나주세요. 보시죠. 보시죠. 입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셀프 염색한? 아니, 네, 저 셀프 염색이에요. 아, 지나갔네? 아, 진짜 멘붕? 아, 진짜 멘붕이네요. 아, 유나씨 너무 예뻐요. 어, 아, 효연씨, 저 머리 색깔 굉장히 특이해요. 아, 저 머리 색깔. 저 머리 색깔 좋은데, 몇 번 못 봐서. 너무 싫어서, 그죠? 자, 코브라춤. 아, 코브라춤이라고 지어주셨는데, 네. 정말 딱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태연 씨 배에 망사가 돋보여요. 예. 귀여워. 아, 골목길. 태연이 정말 무슨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아, 거리에. 팝포 같은 여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거리 세트를 만들어 봤어요. 곳곳에 저희 가사의 포인트가 써져 있어요. 저기 보면, AOGG! 예, 예. 예. 아, 이제 나왔어요. 와, 굉장히 키치하네요. 아. 오! 키치함을 주죠. 아, 키치하다. 우리 막내. 아. 너무 키치하다. 매들이 키치. 야옹이, 야옹이. 고양이에요. 사진, 알가라고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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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맞아요. 나도 먹고 싶다. 저 때가 새벽? 5시. 5시였나? 6시. 아, 우리 나오죠 나오죠 어, 주인공이죠 왜 늦었어 이렇게 아이고 남자가 무서워서 이거 자 우리 공모 시작 전에 항상 화이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와 저 마음에 들어 괜찮을까 어 아 저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네 여기는 지금 수영 씨의 오피에 발견했습니다. 유리 리포터께서 저때 목걸이에 달려있던 앞정이 점프 수트를 입다 보니까 안으로 흘러내려가서 종아리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야, 위험했어요. 네. 저희 막내 머리가 마치 스눕독처럼 열심히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설명했어요. 물어보시길래. 어이구. 아, 아이고 잘한다 손님 이제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새벽 정말 3시? 이렇게까지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 4일? 아, 이야 끝났을 땐가 봐요 끝났어요 와. 끝났어요 지금 봐도 행복하네요 네, 제가 끝난 순간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그렇죠. 뮤직비디오 며칠 찍었죠? 4일을 찍었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아, 재밌다. 저희도 처음 보는 거라 정말 그러네요.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 메이킹 영상을 봤는데 혹시 네. 더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서현이 머리요. 선옥독? 아, 선옥독? 그때 네. 생긴 별명이죠. 네. 선옥독. 근데 네. 무대에서 한번 해줄 의향이 있어요? 그럼요. 와. 그 의상을 입을 때 제가 멋지게 해오겠습니다. 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때는 우리 스눕독이 피처링 해주는 걸로. 와우. 좋은 일하고 수영이가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주제 이렇게 네. 해봤으니까 두 번째 주제 또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좋아. 토크 두 번째 소녀시대. 네. 이것이 궁금하다. 빠밤. 빠밤. 자, 여러분이 저희에게 궁금하신 점을 SNS와 온에어 플레이어 댓글창에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 네. 몇 개를 골라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와, 궁금하다. 이거야말로 생방송의 그러네요. 재미죠. 미죠 묘미. 여러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쵸, 일방향적인 바로 바로 쌍방향적인 우리는 쌍방향적인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이 보내주신 효연 양 즐거워요? 네. 네. 예. 아유. 재밌네요. MC 너무 좋아요. 아하. 자, 첫 번째 질문. 아, 콧물이 나. 소개해 주실래요? 네. 소녀시대 멤버 여러분, 네. 정말 살이 안 찌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니저 오빠가 스케줄을 그렇게 네.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살이 안 찔 수 있는 그런 스케줄로 아주 파이팅 넘치게 잡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 네.
지금 여기 마치 TV를 보고 있는 자세로 그렇죠. 네. 지금 누워서 들고. 앞에 우리 매니저분이 누워 계신데 네. 저희가 위험한 발언을 할 때마다 토끼 인형을 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토끼 인형이 한 차례 올라갔어요. 빨리 끊으라고. 네. 빨리 끊으라고. 네. 끊으라고 네. 지금 금지에 몰렸네요. 지금 살짝 비슷 전 세계 데뷔합니다. 전 세계 데뷔. 어머 어머 추해라. 전 세계 데뷔. 어머 이거 전 세계. 어머 여러분 저희 아주 여러분 보셨죠? 오빠쇼. 재밌네요. 재밌다. 큰절 잘 받았습니다. 오늘 방송의 거의 하이라이트예요. 네. 설마 본인이 그리고, 나올 줄은 모르셨을 텐데. 그리고 소녀시대가 네. 살이 안 찌는 이유 솔직히 네. 살이 안 찐다기보다 당연히 관리를 방심하면 찔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만큼 좀 많은 움직임이 있는 그쵸, 거고 그쵸.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좀 수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수다가 한몫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몸개그. 그리고 엄청 크게 엄청 자주 엄청 여러 시서 웃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정말, 웃으면 살이 빠져요. 아프게 웃어. 진짜. 아 얘네랑 있다 보면 진짜 미친 듯이 웃게 되니까. 웃어 보실까요? 아 웃기다고? 예. 아 너무 웃기다. 아니 언니 봐. 이건 뭐죠? 이건 뭐지? 자 바로 그럼 두 번째 질문 또 올라왔는데요. 네. 어제 음악 방송에서 댄싱 퀸이 3위였습니다. 다음 주 음악 방송에서 I Got a Boy가 댄싱 퀸과 함께 1위 후보에 올랐다가 둘 중 한 곡이 1위를 차지했다고 생각하고 미리 듣는 1위 소감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와. 야, 자 이건 뭐 써니 씨가 뜬금없죠? 네. 아 서현 씨가 너무 말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러네요. 1월 두 번째 주 과연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서현 주신 스텝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한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저희 안 보이세요? 응? 아 소희 씨 대표로서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소희 씨인데 소희 씨한테 고맙다고 그래도 너무 이상하지. 아, 멤버도 고마울 수 있는데 참. 너무하다 언니. 그렇죠 그래요. 그럼 이제 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다음 질문. 1월 1일부터 모바일 게임에서 소녀시대 멤버들이 매일매일 하트를 날려주고 계신데 멤버 중에 누가 게임의 달인인가요? 하나, 둘, 셋, 써니! 써니 유나? 써니 태연 유나? 태연. 아 근데 저희가 네. 게임별로 다 강자가 달라요. 맞아요. 자 써니 씨 특기 뭔가요? 저 여기서 얘기해요 막? 네 막 막 대신 퀴즈 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용 타고 날아다니는 거랑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주주 클럽? 응. 뭐 그런 거 있고. 나라 꾸미는 것도 잘하잖아요. 아 그렇죠. 뭐 저 유나가 잘하는 건요? 저는 이제 모두가 하는 예, 그런 게임이 합쳐져 있는 모두가 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제가 봤을 제가 봤더니 양궁이 특기더라고요, 그죠? 양궁하고 또 양궁이 있거든요. 날아다니는 아이들 중에 그 고양이만 강아지만 누르는 게 있어요. 아, 그 네. 문어 문어 누르면 안 돼요. 문어 누르면 다시 돌아가요. 아 그리고 그리고 태연이는 저희가 그 그쵸. 얘기하고 노래가 나오고 그 한 그 게임을 참 잘해요. 맞아요. 네, 그 근데 여기서 제일 의외인 거 이제서야 시작한 멤버가 있어요. 뒷부분 여기 제시카. 근데 할 때 숨어서 해요. 몰랐어요. 어제 대기실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혼자 이렇게 앉아. 너무 못해. 너무 못해. 네. 진짜요? 어디 한번 해봐. 왜 그렇게 못한 거야? 최고 점수가 그래도 네. 18만 점이에요. 아 근데 제가 제시카한테 하트를 날려주려고 제시카를 찾는데 정말 밑으로 하나씩 끊어버리네요. 아이고 제시카가 어디 있는지. 아 그러면은 귀여워요. 좀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아 알겠어요. 콤보를 이어나가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그래요. 이따 집에서 알려주도록 하고요. 자 다음 또 질문 보면요. 아이가러보이 완곡 무대를 끝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무슨 생각 드냐면요. 그 장거리 달리기 딱 끝나고 장거리 달리기 그쵸? 있죠. 체육장. 네. 체육장. 엄청 달리고 나서 체육장. 네. 자, 엄청 끝나고 딱 나서 바로 목에서 피만 나는. 오 맞아요. 완전 맞아요. 맞아요. 가슴 아프고 너무 네. 숨이 차고 네, 숨 차서 너무 이제 파워풀하게 추다 그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죠. 자 뿌듯합니다. 정말 소녀시대 사행시
어? 네. 누가요? 소녀시대 사행시. 는 넘어가고요. 는 넘어갈까요? 그래요. 제가 한 거 딴 거.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하나 해 볼게요. 네, 소. 소 준비했어요? 소. 소. 소머리 국밥. 아! 세상에. 여기 하나 추가요. 시. 시간 없으니까. 대. 대충 주세요. 아. 예, 예. 역시 시시. 야. 역시 먹을 걸로. 야, 잘했다. 잘했죠. 정말 잘한다. 자, 넘어갈 걸 그랬나봐요. 네. 자, 지금 이게 지금 생방송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로 질문을 주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방송 도중에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한 거는 또 처음이네요. 지금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보이시죠? 네. 읽어주세요, 한번. 네, 이 아이디도 읽어야 하나요? 네. 읽어주세요. 네, 꼬꼬아님께서 언니들 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 아세요? 아세요? 알아요. 그리고 뭐 IHE 땡땡땡님이 크크. 네. 네? 네? 웃으셨어요? 네, 웃으셨어요. 같이 즐기고 계시다는 거죠. 좋네요. 진짜 웃기다. 즐기고 계시는 거래요. 굉장히 웃기시니까. 자, 지금 기분을 다섯 글자로 티파니 씨. 나 말고요. 키광장 좋아. 오. 제시카. 아, 피구왕이 아니고요. 네. 키광장. 제시카 다섯 글자 제시카. 고. 대박 사건.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헐. 제대로 보여 주세요. 네, 한 번 더 한번 다시. 해요, 같이. 시작. 헐. 대박 사건. 잘한다. 잘한다. 자, 1204 어쩌고님께서 제 시대에 뒤떨어진 멤버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시대에 뒤떨어졌다. 뭐 이렇게 뭐 기계나 뭐 잘 못하고. 예? 얘 기계 잘 달아요. 아, 그래요? 수영 씨? 영상도 만들잖아요. 네. 맞아. 약간 기계치, 의외로 약간 기계치가 유리예요. 유리가 저기 안쪽으로 있네요. 유리가 사진 붙이고 포토샵 이런 건 잘하는데. 보고 있었거든요, 디파니 씨. 제시카도 약간 그래요? 예, 좀 치예요. 완전 기계치. 완전히 나도 완전. 인정. 게임도 완전히 못해. 이대웅 인정. 이대웅 님이 소녀시대가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는 뭐예요? 할 대박사건.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멤버가 말리네요. 네. 태연 씨 있잖아요. 저 레알? 맞다. 맞아. 레알. 뭐지? 레알. 레알 이거? 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너무 많아요. 사실 댓글은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한 분을 선택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죠. 사인 CD를 드려야 드리도록 되죠. 하겠습니다. 얼른 골라볼까요? 자, 골라봅시다. 이게 지금 탱꼬님이 티파니 언니 헐 대박 사건 왜 싫어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헐 대박 사건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 네. 멤버들이 약간 너무 남자애 같아요? 남자 초등학생 톤으로 헐 대박 사건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남자 너가 제일 잘한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남자 초등학생이 뭐 어때서요? 이렇게 되게 너무 좋죠. 근데 우리 애들이 되게 예쁘게 입고 있다가 갑자기 헐 대박 사건 이러면 그러면 헐 대박 사건 할게요. 도대체 대박 아니 근데 되게 가볍게 레가토로 어떻게 레가토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헐 대박 사건인지 얘를 바람직한 얘를 한번 헐 대박 사건 이렇게 헐 대박 사건 우리 대박 사건 이쯤에서 해놓고 우리 하나 뽑아봅시다. 그쵸. 그래요. 다 이제 뽑혔나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질문 있어요? 굉장히 너무 많아서 여기서 어떻게 한 분을 뽑나요? 말이 안 되죠? 아까 다 드리고 싶은데 즐기고 계신 분. 아, 크크. 그래 아까 즐기셨. 진짜 즐기신 것 같아요. 얼마나 즐기고 계셨으면? 어떻게? 아, 크크크크를 연달아 하신 분이 있었어요? 크크. 크에서 크크크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그럼 사인 CD 드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 다같이 축하드립니다! 자, 그분께 소녀시대 사인 CD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기고 근데 계신 분은 우리가 그래도 되나요? 질문을 하신 분한테 드린다고 했는데 근데 질문을 하신 분이 누구셨죠? 이거야말로 헐 대박 사건 정말
맞습니다. 뭐 어쨌든 이 방송을 즐기고 계신 분이니까 그럼요. 네, 나중에 확인해서 드리는 걸로 나중에 확인해서 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LTE가 아니라서 빠르지가 않네요. 아, 아니었어요? LTE가 진리죠. 네. 자, 지금 두 번째 주제까지 해봤는데 우리 조금 속도를 내볼까요? 네네. 자, 세 번째 주제는 아까 굉장히 재밌는 주제였어요. 바로 소녀시대 미공개 사진 비하인드 아, 스토리. 네, 비하인드 뭐죠?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그거 네. 뭐죠? 이거는요, 네네. 정말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시는 전 세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순서입니다. 자, 사진 준비됐나요? 저희가 사진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사진이에요. 우와, 자, 무난한 사진이죠. 네.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기념으로 뮤직비디오. 밀리터리 룩으로 입었던 단체의 네. 사진이네요. 자, 네, 다음. 정말 멋진 언니들 같네요. 어. 아, 네, 여기 이거는 컨셉이 꾸러기였어요. 네. 그렇죠? 좀 멋지게 찍어보자. 꾸러기를. 멋지게 한번 그렇죠. 꾸러기로 찍어보자. 소녀시대의 근데 성격과 이런 그 사실적인 이런 모습? 리얼 모습? 그쵸. 근데 우리는 네. 이런 사진을 되게 자주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꼭 맞아요. 공개는 못했어요. 저 처음으로 공개드려서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지금 집에서 보고 계신 맞아요. 분들 이렇게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캡처하시면 돼요. 찰칵. 넥스트. 찰칵. 자, 또 다음 사진. 오! 오! 저 누구예요? 효연이와 제시카. 효연이 완전 매력있다. 터진다, 터진다. 매력이 터지나요? 둘 다 스트릿 때였나요? 네, 스트릿 때였어요. 와 예쁘네요. 둘 다 카메라 눈에 쏙 들어오네요. 아. 둘 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키치한 언니들. 어머, 서연이랑 제 꿈이 하나 나왔네요. 제시카랑 서연이. 아, 수영이시네요. 수영이에요. 네. 수영은 다 뮤직비디오 촬영. 꼬마 한 명 있네요, 오른쪽에. 정말 동네 꼬마 같네. 저 머리 색깔이 되게 특이해요. 너무 예쁘네. 저 머리 색깔도 셀염인가요, 셀염? 저거는 아니죠. 저 때는 전문가의 아, 손길이 닿은? 전문가의 손길이 닿았었죠. 약간 아인슈타인 같죠? 예뻐요. 배추벌레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예. 앞에 누가 더? 이게 거의 네. 마지막 촬영 쯤에 저희가 혼신을 다해. 네. 저희가 이제 누워 있네요. 멋들어지게 폼 잡고 지금 사진을 찍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렇죠. 태연양도 보이고요. 네. 수영양도 멋있게 보이고. 없었어요. 이때 감정 상태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때 너무 이제 힘이 들어서 네. 어떻게든 네. 좀 신나 보려고 맞아요. 네. 웃긴 사진을 네. 찍어보자. 4일의 네. 마지막 날. 네. 아, 예쁘다. 이게 이것도 그. 눈에 달했기 난 그날인데 찍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머리로 가렸어요. 예쁘다. 감쪽 같아요. 감쪽 같네요. 성공했습니다. 성공. 네. 아, 근데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네. 아 이건 뭐죠? 아, 네 이건 대기실에서 누가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누군지 저희 모르겠다 진짜. 뮤직비디오 첫날 다 똑같은 코트와 그 가발을 쓰고 대기실에서 네. 대기하고 있는데 머리가 다 똑같으니까 아무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매니저 오빠들이 저희를 네. 다 헷갈려하셔서 상황이 너무 웃기고 귀여운 것 같아서 찍어달라고 그래서 이게 한쪽에서는 네. 밥을 먹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수다를 떨고 있고 이게 평소에 이제 저희 대기실 상황 맞아요. 모습이죠. 대기실이 맞아요. 참 열악하네요. 아, 그랬어요. 야 아, 이건 뭐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서연이랑 유리예요. 유리 언니입니다. 아, 둘 다요? 아, 사진 같아요. 둘 다? 아, 이때 아홉 쌍둥이었죠. 두 분이서 뭐 우먼 인 블랙 뭐 이런 거 하나 찍으신 것도 되겠네요. 좋네요. 너무 네. 좋네요. 아, 야, 제시카랑 상큼상큼. 아니 저건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우리 사진. 저희 셋은 상큼이 아니네요. 저건 락앤롤 사진인데요. 네. 아, 요즘 유행어 락. 락. 굉장히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갑자기 락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업시키기 네. 위해서 재밌는 사진을 또 찍죠. 파이팅 하는 것처럼 외칠 때가 있어요.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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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티파니? 티파니랑 네. 아리 아니에요? 네, 서아리라고 예쁜 강아지입니다. 제가 낸 사진 아닌데 감사합니다. 스타일리스트 분의 강아지입니다. 네. 저 옆에 예, 저희 우리 밥 먹으러 갔을 때 찍은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아, 맞아요. 일본에서 아, 네. 저때 저는 못 갔죠. 아, 몸이 아파서. 그렇죠. 저는 홋카이도에 이제 병원에서. 네. 부럽네요. 네. 너무 부러웠어요. 저때 맛있었어요? 야! 얼마 전에 저희가 기사 사진. 언론 사진. 네, 이제 곧 나갈 사진. 예쁜 기사 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두 번째 팀이었는데 첫 번째 팀이 굉장히 마를 포즈를 네. 어, 하느라 저희도 부러워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유나가 스윈이에요. 진짜 잘 찍은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우리는 한번 저 머리 날리는 게 모델 포즈를 약간 좀 웃기게 찍어보자라고 네. 한 건데 하이 패션. 하이 패션을 그쵸. 좀 흉내내려고 해본 건데 유나 양은 정말 성공했습니다. 잡지에 나올 만한 모습. 사람 모를 것 같아요. 머리, 전주 모를 것 같은데요. 저때 아직까지 아프고 있었는데 정말 잘 찍지 않았나요? 제목은 네. 키 컸으면이에요. 써니의 키 컸으면. 키 컸으면. 치명적이죠. 이게 정말 잘한 팀의 이야 지금 정말 너무 배가 고파 보여요. 네.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아니, 정말 치명적이죠. 유리가 양쪽에 있는 언니들. 정말 우리 기사 사진을 찍다가 네. 아, 너무 재미없게 찍는다. 한번 재밌게 찍어보자. 맞아요. 그래서 나온 네. 우리 마들 포즈를 한번 찍어보자 해서 못 나온. 떨어지네요. 저희는 이런 사진이 참 많아요. 정말 많죠. 공개를 못 해드렸는데 네. 네. 유리 얼굴 이렇게 줌 하고 싶다. 줌해서 나올 거예요. 아, 좀. 네. 사람이 아닙니다. 아. 초코송이 초코송이. 이번에 앨범 자켓 보시면 제가 네 지금 여기 쿠션에도 이렇게 네. 있어요. 어린 왕자. 귀여워요. 현실이죠. 바가지 머리죠 일명. 네. 금발 귀여워요. 바가지 머리. 금발 바가지 머리를 하고 힘든데. 하루 종일 갸루상을 따라하고 다니셨죠. 맞습니다. 네. 네. 서연이네요. 접니다. 효연이, 서연이, 써니. 써니 언니. 귀엽다. 아, 귀여우네요. 언제요? 뮤직비디오 촬영. 네, 뮤직비디오 촬영. 그렇군요. 저는 네. 네, 혼자 연습하고 있었네요. 예쁘다. 단체다. 이것도 뮤직비디오예요. 저것도 뮤직비디오. 그렇죠. 네. 이렇게 틈틈이 앨범 준비할 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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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틈이 사진을 많이 찍어요. 네. 많이 찍죠. 와우. 태연 씨. 멋있네요. 선글라스가 너무 예쁘네요. 저 태연 씨는 뭐든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 네. 있어요. 그래서 삭발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네. 하지 마요. 아니 돼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방금 멤버들이 이런 편 처음 봤어요. 상처 받았어요? 아 이야 귀엽다. 유리네. 유리? 다른 사진 공개해 주셔야죠. 이날 찍은 걸로 만족합시다. 이 정도면 네, 괜찮네요. 넘겨주세요. 아이고. 귀여워요. 아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요. 홍콩에 버버리 행사 갔을 때 이제 레드카펫에서 들어가려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는데 네. 구두굽이 에스컬레이터에 딱 꼈죠. 아, 네. 그 말로만 듣던. 네. 그래서 이제 유리는 레드카펫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저는 구두굽이 빠졌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당황해서 이제 어떻게든 걸어서 레드카펫을 마쳤어요. 저 그렇죠. 티가 안 날 줄 알았는데 다음 날 포털 사이트 대문에 걸렸더라고요. 네. 근데 와. 뭔가 수영 씨 덕분에 저희가 저희 뮤직비디오에 그 멋진 버버리 코트들을 받아낸 것 같아서 그때 고맙습니다. 그날 제가 우리 크리스토퍼 베일리 그렇죠. 땡큐 크리스. CB와 함께 이제 딜을 했죠. 아 네. 버버리 코트 달라. 정말요? 아홉 벌만 협찬해 주십사고. 네. 와, 감사합니다. 전 진짜 셀카를 안 찍거든요. 네. 한 30몇 년 만에 찍은 30몇 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고? 글쎄요. 못 살겠다. 마카롱과 함께 그분과 함께 찍었어요. 마카롱. 네. 유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때. 귀요미. 아 너무 예뻐요. 유나 씨는 거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뻐 죽겠다. 아니요 뭐 예뻐 그냥 죽겠어. 보죠 뭐. 아니에요 진짜 그냥 어쨌든 진짜 이상해 보일 때도 있어요 많고 예뻐 보일 때도 돼요. 있고.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크리스마스 네. 이브 날 저희끼리 뭉쳐서 사진 네. 찍었던 거. 누가 보냈어? 네. 나 진짜 못생겨. 아 네. 이것도 정말 치명하네요. 그러네요. 저기 저 대자로 벌리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효연이요. 효연 언니죠. 멋진 포즈를 스트레칭하면서. 역시 요염하네요. 네, 이것도 이거 좀 재밌는 컷. 이거 사진을 좀 이렇게 이게 좀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네, 여기적인데 네. 이거 막 아까 나왔던 컨셉이 지금 나고 또. 네. 자, 이제부터는 이거 뭐지? 이거 첫 방 때예요. 맞아요. 첫 방 때예요. 어제. 어제요. 태연 양이 제 정수리 정수. 네. 제가 사진을 네, 얼마 전에 핸드폰이 이상해져서 네. 이상이 생겨서 사진을 못 보내서 아쉽네요. 이제 보니까 찍은 거 굉장히 많았는데 기회가 많을 거예요. 앞으로 네. 네. 다음 기회 제가 자 이제 민낯 아이고 와 여기 누가 보냈냐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유나다
아, 이거는 아~ 그 사람이 궁금한다 그래서 민나 보여드렸어요. 네. 야, 절대로 안 되지. 야, 이거 진짜, 야. 전부가... 너 이쁘게 봤다고 네. 야, 아,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시간을 되돌려주세요. 아니, 근데 여기서. 이거 뭐죠? 이날이, 이날이 유리양의 생일이었는데, 네, 주인공은 서연이었습니다. 네. 서현양의 팩을 아유. 하고 케이크를 들고 나타나서 아이고. 모두가 꼬마 유리랑 캐스퍼인 줄 알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이게 공개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지금 아유. 사진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됐는데 이 사진들이 다 앨범 준비하면서 네. 저희가 그렇죠. 이렇게 틈틈이 찍었던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이렇게 즐거움이 될까 해서 함께 공유하고 네. 싶었어서 네, 그래서 좀 공개를 해봤습니다. 네. 자, 수혁씨. 네! 자. 되게 어색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역시 전문 MC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라디오를 그만둔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우리 친한 친구! 그립다 탱디제이. 네, 네. 항상 느끼는 점이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하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지금 몇 시죠? 9시. 지금 오후 9시. 네. 끝날 시간 아니죠? 소녀시대 보이는 라디오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벌써요? 네. 자, 그러면은 마무리 하기 전에 1월 달이니까 우리 소녀시대 멤버들의 이번 올해 바라는 거. 네. 한 명 소망 한번 말해 볼까요? 제시카부터 갈까요? 새해 소망이요? 네. 네. 이렇게 착착착. 저는 늘 얘기하지만 소시 단독 콘서트를 한국에서 네. 하는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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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콘서트를 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죠. 소시의 건강하기. 저는 단독 콘서트하고 이제 건강했으니까 소녀시대와 함께 해외에 나가서 화보 찍어도 괜찮고 여행해도 괜찮고요. 오, 좋아요. 아, 어렵네요. 화보 어렵네? 찍고 여행 가려면 돈 벌어야겠네요. 아니고요.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편하게 뭔가 다 원하는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뭐 여행 가고 잘 풀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만 있어서는 안 돼요. 네. 네, 우리 주변에 계시는 모든 스태프분들과 가족분들, 친구분들,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 다들 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뭐 단독 콘서트도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게임 아니죠, 마음의 이거? 여유도 있고 또 건강하고 네. 또 우리 주변 분들까지 행복하려면 네.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네, CF 좀 쓰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소망 광고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단독 콘서트도 하고, 네 건강도 하고 해외도 가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주변 사람들도 건강하고 CF를 찍으려면 소녀시대 아이가로 보이가 정말 대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2013년 하면 아이가로 보이가 대표하는 곡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써니 씨. 팬분들과 더 가까이에서 만나는 이런 자리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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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서연이 다 외웠어요? 우리 언니들의 네.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야~ 그리고 야~ 야~ 우리 서연이가 진이네요. 우리 먹는 우리 서연이가 요술램프 진이네요. 그런가요? 네, 오늘 저희가 네.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소녀시대 I Got A Boy 발매기념 V콘서트 좀 굳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과 또 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가능할 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강남구청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녀시대의 아이가러보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은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 I got a boy, my twin. I got a boy, 착한. I got a boy, handsome boy. 날 좀 다가져가. I got a boy, my twin.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 얘 좀 봐라 얘 무슨 일이 있었길래 머리 잘랐대 너 또 얘 좀 보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이 바뀌었어 왜 그랬대 궁금해 죽겠네 왜 그랬대 말해 봐봐 좀 나 보고 평범하던 나에게 그 남자 완전 맘에 들었나 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너무 예뻐지고 섹시해졌어 그 남자 때문이지 물어볼 뻔했다니까 너 바꾼 화장품이 뭔지 사실 나 처음